자, 댓글 처리를 이제 하는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게시판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게시판이 있어야 댓글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전부 다 가져와서 적용을 시킵니다. 폼점 XML은 이미 했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자바 쪽에서 게시판 쪽,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을 가져옵니다. 그 보드.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익셉션도 복사할까요? 익셉션도 복사해서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src 메인에 잡아 클릭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게시판과 익셉션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전부 다 가져오는 걸로 이제 하시면 아뭐 퍼펙트. 지난번에 잘 돌아가 있는 걸로 갔기 때문에 이것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컨트롤러나 이런 게 URL에 맞춰서 JSP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 JSP도 복사하세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JSP는 그 이쪽 위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밑에 웹 다시 rf 밑에 뷰스 아래 보면 보드가 있어요. 보드. 그다음에 이제 에라 부분도 이렇게 커스텀 에라나 뭐 에라 페이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복사를 하셔야 되겠죠. 복사 하셔서 그래야 이제 에러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복사하시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뷰스 아래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src 메인 밑에 웹 앱피 밑에 웹 다시 아랍 밑에 뷰스 아래다가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보드에 해당되는 거다 만들어 주시고요. 근데 보드 리지.jsp 했더니 빨간 줄이 나네요. 여기 태그가 웹 다시 태그스 이게 오리안한 거죠. 복사 붙여넣기 JSP 선생님한테 뭘 배웠습니까? 복사 붙여넣기요. 그래서 빨리 고치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소스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빨리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스를 이해를 못하면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여기 뷰스 안에 보드 집어넣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리스트.jsp가 이제 빨간색이 나는데 요거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태그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 위에 태그스 탭을 클릭하시고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웹-rf 밑으로 웹-rf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셔서 태그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셔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오류가 안 고쳐지는데요. 이제 얘가 실시간으로 안 된다고 한개 스페이스바나 이런 거 누르시고 저장하면 얘들이 이제 빨간색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J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때문에 컴파일이 먼저 돼서 클래스가 나온 자바 만들고 클래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요거 JSP를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걸 다시 있냐 없냐를 테스팅하러 갈까요? 확인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안 가죠. 이제 클래스 자바로 만들고 클래스 만들어질 때 테스팅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한개 조금이라도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하시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누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오류가 싹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 없어요.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로고 찍는 거 이런 게 문제인데요. 로고 찍는 것들은 이제 로고 포제에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지금 그 오라클 를 처리라는 이제 보드에 관련된 패키지들은 다 복사했는데 뭘 복사했냐 안 했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ORG 제락의 뭐 메이븐의 그 매퍼 밑에 있는 보드 매퍼 이걸 복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DB 처리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ORG를 클릭하시고 그 SRC 메인 밑에 리소시스 아래에 있는 ORG를 클릭하시고 얘를 ORG를 통째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EX03 밑에 리소시스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ORG 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패키지처럼 보이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요. 그냥 이제 패키지처럼 보이면은 이제 다시 업데이트하시면 끝나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4j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4j에서 로그를 이제 찍을 때그 문제 있으니까 로그4j.xml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로그4j를 적용해라 라고 써야 되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 되는데 소스 복사 붙여넣겠습니다. 그냥 컨트롤 A, 컨트롤 C 해주시고요. 그 이쪽에 이제 저희 쪽 프로젝트에 로그4j.xml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V 저장. 예, 틀린 게 없어요. 틀린 점은 별로 없고요. 나중에 패키지가 틀려지면 이런 패키지는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패키지에 맞게. 제가
컴점 앱장이 없었다. 그럼 컴점 앱장이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패키지 부분은 반드시 자기 프로젝트에 맞게 고치셔서 사용을 하신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로그4j2를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 필요한데, 그게 로그4j.jdbc 로그4j.properties입니다. 얘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어떤 클래스를 쓸 거다, 로고 찍을 때, 이런 걸 선언한 건데요.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제대로 동작을 안 하죠. 리소시스 안에다가 클릭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래서 로그4j XML이 있고, 로그4j.jdbc의 로그4j2의 properties. 이런 게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이런 걸 써야 이제 루트 컨텐츠 XML 설정해 놓은 드라이버나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고요. 했으면 이제 여기 소스, SRC 소스, 자바 소스는 다 했고, 그 다음에 리소시스 안에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그 이쪽 웹-INF 밑에 있는 내용하고 웹-INF, 웹점 XML 이런 내용이랑 웹-INF 밑에 이제 스트링 밑에 있는 요 그 XML, 루트 컨텐츠 XML, 뭐 스프링 컨텐츠 XML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해서 고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에 있는 것을 그냥 복사버처럼 깨야 되고 소스 복사버처럼 기능을 하셔도 됩니다. 루트 컨텐츠 XML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도메인이나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 다 동일합니다. 옛날에 쓰던 거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 이때 이제 그냥 이제 그 우리가 로그4j2를 안 쓰시려면 요거를 이제 주석을 푸시면 돼요. 여기 그 로그4j2를 안 쓰면 프로퍼티 네임에 해당 요거를 주석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네임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하고 이제 URL 부분을 이제 주석 처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로그4j2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컨텐츠 XML 지금 만들어져 있는 스프링 밑에 루트 컨텐츠 XML을 컨트롤 A, 컨트롤 V, 그 다음에 저장. 네, 덮어쓰기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덮어쓰기를 하면 이미 그 제가 SVN에다가 설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스 복사버처럼 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커밋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밋을 시켜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커밋을 시키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서블릿 컨텐츠 XML도 이제 내용 복사버처럼 기를 해야 되겠죠. 서블릿 루트 컨텐츠 XML 다 했으니까 서블릿 컨텐츠 XML에 해당되는 것도 이쪽에서 그 스프링 밑에 스프링 밑에 앱 서블릿 컨텐츠 XML 이거 두 개를 넣어놓고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었던 요겁니다. 이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 이쪽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V 눌러서 저장하시면 이제 파일 업로드 되는 것까지 싹 다 해서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블릿까지 됐으면 맨 처음에 봐야 될 파일이 웹점 XML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웹점 XML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웹점 XML도 사실은 그 뭐 별로 설정한 게 없어요. 이제 필터, 한글 필터만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웹 APP를 3.1로 고쳤는데 여기 지금 그 경고창 나는 걸 봐서는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을 써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컨트롤 A 소스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서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웹점 XML, 웹점 XML에 해당되는 데다가 더블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V 저장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설정 부분 다 끝났고요. 소스 다 끝났고 JSP 다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게시판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는 지절로 잘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서버를 리스타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하시고요. 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컬호스트 슬래시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 엔터 치면 F12 엔터 치시면 이제 이렇게 게시판이 잘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 글보기가 나오는데 글보기 밑으로 이렇게 여기 밑으로 여기다가 댓글을 이제 여기다가 써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 URL은 요 뷰입니다. 뷰. 뷰.2 예,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제 기본 URL은 이렇게 작성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그 기능도 만들었고 했는데 기본 URL은 이제 보디의 뷰.2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작스 처리를 해서 이제 써서 아작스의 URL은 그 댓글을 가져오는 거는 리스트.2, 리플라이스 밑에 리스트.2, 리플라이스 밑에 리스트.2에서 페이지, 리플라이 페이지와 퍼 페이지 넘버, 가고 페이지 그 이 뷰.2에 있었던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넘겨서 활용할 거고요. 쓰기는 이제 리플라이스 밑에 라이트.2, 수정은 리플라이스 밑에 업데이트.2, 삭제는 리플라이스 밑에 delete.2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URL은 쓸 거다 이거죠. 그 페이지는 안 바뀌어요. 페이지는 안 바뀌는데 데이터만 바뀝니다. 데이터만 바뀔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게시판까지 글보기 뭐 이런 것까지 나오면 글보기 밑으로 이제 저희가 댓글 처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고쳐야 될 부분은 이제 view.jsp 이쪽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URL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가 URL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모든 URL이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긴데 view.jsp 긴데 그 밑으로 더 집어넣어서 엄청 길게 이거 한 3배 정도 2배 3배를 만들어야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소스가 완성이 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이 됩니다. 자, 이제 아작스를 위해서 그 댓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로 하세요. 데이터베이스 댓글 지난번에 댓글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그 댓글 하기 전까지 이제 게시판에서 빌보너가 없었는데 빌보너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해서 게시판 쓰면 빌번호를 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하세요. 이제 수정 눌러보면 패스워드 나오죠. 패스워드 이렇게 나와서 기능이 있는 걸로 고쳐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드 시퀀스, 보드 리플라이 시퀀스라고 이제 그 시퀀스 만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리플라이 게시판, 보드 리플라이 게시판에 보면 그 R넘버, 넘버,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까지 있는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지 같은지 보셔야 되는데요. 이쪽에 그 책 페이지 37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테이블에 대한 이제 구조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이 구조가 테이블 구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R넘버, 리플라이 넘버, 그 다음에 B넘버 가 있고 이 R넘버는 R넘버로 썼고 저희가 넘버는 게시판에 넘버를 넘버라고 썼기 때문에 이건 이제 레퍼런시스에서 보드의 넘버와 연결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짝대기 그어져 있는 화살표 부분이 이거예요. 레퍼런시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로 썼고요. 리플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가 리플라이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플라이 데이트가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는 없고요. 비밀번호 한 개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PW 쓰시고요. PW는 마찬가지로 바캐락터2로 작성하시고 이때 DB랑 연동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그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밖에 안 되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할 수 있고 시스 데이트 작성일에 마지막에 콤마 찍어서 쓰시고 바캐락터2 이렇게 이제 자동 완성이 되죠. 한 20자리까지 패스워드 20자리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해드리죠. 그래서 PW 그리고 PW고 그 바키라타 2 날짜이고 이제 얘도 난널로 이제 난널 이렇게 해서 난널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줄 나오고 있는데 빨간 줄 하는 거는 이제 빨간 줄 게 아닌 것 같아요. 넓게 아닌 것 같은데 빨간 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PW 한 개 더 집어넣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얘도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인데 비밀번호 자기가 썼던 거 확인하는 본인 확인용이에요. 얘도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입니다. 네, 써가지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키라터 2고 난널이고 예, 컨스트레인터는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난널이고 예, 뭐 얼추 맞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닫은 다음에 버전 2.xx 말고
데이터 밑에 버전 3 네 해서 열어보시면 이제 PW 부분이 지금 오류가 나서 그런데 여기 오류가 없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이제 화면상만 보이는 거고 지금 이제 오류가 없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샘플 데이터 집어넣는 거 샘플 데이터 집어넣는 것도 저희가 좀 바꿔줘야 됩니다. 샘플 데이터 그래 리플라이 지난번 이제 JSP 서브 리플라이트를 짤 때는 이제 빌보너가 없는 걸로 댓글을 쓰긴 하는데 빌보너가 없는 걸로 본인 확인은 뭐 그냥 아무나 다 지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나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걸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플라이 여기 있죠? 게시판 댓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댓글에서 패스워드 한 개 더 집어넣어야 돼요. 콤마 PW 업데이트 데이터는 안 집어넣겠습니다. 안 집어넣고 PW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콤마 1111 예, 변함없는 1111 PW 함께 이렇게 샘플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난널이니까 그 다음에 1111이라고 이렇게 한 개 더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어 주시고요. 됐으면 저장 F4 누르면 이제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바 제대로 연결하고 F4 눌러서 이제 싹 하면은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쫙 해서 삭제하고 생성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 쿼리를 저희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다가 로그인 처리를 하고 자 저희가 이 쿼리는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스프링 밑에 스프링 저희가 스프링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밑에 여기 댓글 빌보너 적용 전체 쿼리 이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 첨부 파일도 올려놨습니다. SQL 첨부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 그 맨 끝에 댓글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댓글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패스워드 한 개 더 집어넣었다 집어넣고 이제 맨 마지막에 샘플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PW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고 1111에 붙여서 빌보너를 집어넣었다 이거 실행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시고요 그 오류가 없이 잘 삽입이 됐고요 커밋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자바 제로제로의 테이블 자바 제로제로의 테이블을 리플라이를 보시면 이렇게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게 여기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게 여기 맨 아래 나오고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테이블이 전부 다 준비가 됐고요 현재 교재와는 조금 이런 컬럼명이라든지 이런 게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뭐 JSP 하던 거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라서 그거를 굳이 고쳐서 할 필요는 없고 원래 있던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이건 잠깐 내려놓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 그 부여객체를 만들어야 한다 377페이지 리플라이 부여를 만듭니다 저희는 이제 예전에 이거를 보드 리플라이라고 클래스 부여를 하고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짧게 만들어서 리플라이 부여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 위치는 보드에 있는 부여 보드 부여 여기다가 만들 거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입니다 파일이고요 리플라이 부여 라고 써주세요 V, O, 5자 대문자 V자 대문자, O자 대문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됐으면 프린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라는 거를 클래스 위에다가 한 개 붙여주시고요 골뱅이 데이터, 롬밥의 데이터 이렇게 해서 롬밥의 데이터를 붙여주시고 프라이빗으로 변수만 쓰시면 되죠 이제 프라이빗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대로 일단은 씁니다 현재는 저희는 R넘버라고 쓰니까 R넘버 예, 롱 타입이죠 그래서 롱 타입으로 R넘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롱 타입으로 R넘버 세미콜론 그 프리미티브 변수나 이런 래퍼 클래스나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 이렇게 이거는 게시판의 글번호입니다 넘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리플라이가 컨텐트입니다 프라이빗으로
프라이빗으로 이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으로 컨텐트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터 프라이빗 스트링이고요. 라이터 그 변수 이름을 이렇게 거기에 맞게 변경해서 쓰면 좋긴 한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뭘로 썼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헷갈려서 저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썼고, 데이트 객체, 데이트 객체로 자바 유틸의 데이트를 썼고요. 데이트 객체고 이제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로 썼습니다. 세미콜론. 예,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고요. 마지막 스트링으로 PW 패스워드 본인 확인용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뭐 이렇게 쓰니까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겟더셋더 수정이면서도 이런 것들은 골뱅이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이 다 담당을 한다. 저희가 안 만들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잘 받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이제 부여객체까지 전부 다 만들었고요. 부여객체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이제 그 컨트롤러 쪽을 선문을 볼 수도 있고 컨트롤러를 먼저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레퍼레토리 영역에 해당되는 이제 그 DB 쪽을 먼저 이렇게 손을 댔으니까 저희가 매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매퍼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퍼 인터페이스. 매퍼 인터페이스는 지금 이제 그 매퍼, 보드 매퍼에 여기다가 보드 매퍼라고 썼는데 리플라이 매퍼로 한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플라이 매퍼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리플라이 매퍼는 그 382페이지 보면 리플라이 매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382페이지 그쪽에 이제 매퍼에다 오른쪽 박스 누르고 뉴 하시고 인터페이스고요. 리플라이 매퍼라고 쓰세요. 그 사실은 게시판에만 리플라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드 리플라이 매퍼 뭐 이렇게 만듭니다. 앞에 보드자 게시판에 해당되는 게시판 댓글 뭐 이렇게 쓰고요. 공지사항에 댓글 만들면 뭐 노티스 리플라이 뭐 매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만들 때 댓글을 나 여기 게시판에만 달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리플라이라고만 써도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게시판에도 달 수 있고 이미지 위에도 댓글 달 수 있고 뭐 이렇게 전부 다 달 걸 생각한다면 뭐 이미지 댓글이다 아니면은 이게 게시판 댓글이다 이렇게 써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작성을 해 주시고요. 이제 피니시 눌러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메소드 있고 드로우 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죠. 하셔가지고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그 무엇인가 만들어 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게시판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부터 댓글 리스트 1번 리스트, 댓글 리스트도 페인 처리를 해야 돼요. 댓글 리스트 리스트도 이제 페이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페이지 처리가 되어져 있는 댓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를 댓글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가 필요하죠. 가져오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는 필요 없습니다. 보기는 이제 내용이 짧다 보니까 이제 댓글 보기 생략하는데 얘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리스트에 다 표시가 됨으로 생략합니다. 그 이유가 없이 그냥 빼는 건 안 되고요. 보시면서 1, 2, 3, 4, 5에 해당되는 게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게 댓글 쓰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것은 댓글 수정이 있어야 돼요. 수정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댓글 삭제가 있어야 됩니다. 댓글 삭제에 해당되는 처리되는 메소드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조회수가 없기 때문에 조회수를 증가시키자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이런 거 메소드를 전부 다 만들어서 이제 기능별로 메소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 리스트. 그 레스트 컨트롤러도 컨트롤러까지는 다르고요.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데 서비스 매퍼는 다 똑같아요.
만드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퍼블릭으로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리스트인데 리스트예요.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자바 유틸의 리스트. 리스트인데 리플라이 부여가 담겨져 있어요. 리플라이 부여가 담겨져 있는 리스트고요. 메소드는 뭐 리스트 메소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테이블 리플라이 뭐 이렇게 메소드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이제 뭐 그 인설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가 들어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들어와서 검색은 안 되는데 페이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들어와서 가져와서 쓰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rows 시켜서 예외 처리를 throws 시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메소드고 throws 안 나와요. 왜 throws 페이지 오브젝트에 아 이거 안 나왔구나. 변수 이름을 안 지정했어요. 페이지 오브젝트 그 다음에 throws 시켜서 throws 시켜서 exception 뭔가 예, 문법이 안 맞으면 얘가 가만히 있죠.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를 쓰는데 1페이지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서 가져와서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교재에서는 이제 크리트블리어라는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와 비슷한 객체예요. 자, 그 다음에 댓글 전체글 가져오기 퍼블릭 쓰시고요. 전체글 가져오면은 롱 타입 되겠죠. 롱 타입이고 get total row 뭐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get total row라고 쓰면 저희가 그 이 보드 밑에 get total row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매퍼 이름이 틀리구나. 중간에 매퍼 이름이 틀리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get total row 쓰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전체 페이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throws exception 파라메터를 안 넘기고 전체적인 걸 그냥 가져오는 걸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조건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 안 넘기셔도 돼요.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셔야 되는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데이터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 쓰시면 되고요. 자, 댓글 보기는 생략. 그 다음에 댓글 쓰기. 댓글 쓰기 라이트로 만들었죠. 저희는 퍼블릭 쓰시고 댓글 쓰기는 뭐 인티저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트 쓰기입니다. 가로 열고 뭘 넘겨야 되겠죠. 리플라이 부여를 넘겨요. 리플라이 부여를 넘겨서 부여 이렇게 쓰시고 이제 throws 시킵니다. throws exception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합니다.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도 마찬가지고요. 수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그 수정할 때는 부여가 넘어가는 거 맞아요. 업데이트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삭제는 델리트인데 왜 부여를 넘겼죠? 예, R넘버만 넘기면 되지 않나요? 근데 R넘겨 플러스 패스워드도 넘어가야 돼요. 두 개의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그러려면 맵이나 아니면 배열이나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부여 써도 되죠. 뭐 그냥 R넘버와 패스워드 아시겠죠? 패스워드가 같으면 삭제하자 뭐 이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부여를 리플라이 부여를 그냥 넘기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워드가 있으니까 그 포스트 방식 델리트가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포스트 방식으로 써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것을 DB에서 처리되는 것을 단위별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DAO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고 쿼리만 있으면 되죠. SQL 쿼리만 동일한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런 이제 다섯 가지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메소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get total row 페인 처리를 위해서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거 페인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지 처리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쓰는데 이거는 화면에 이제 보여주는 페이지 네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네이션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토탈 로그를 가져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는 페이지 오브젝트만 넣어서 가져오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get total row를 해서 화면에 뭐 페이지 몇 페이지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자 이렇게 시키려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비례 사용이 되고요. 나중에 페이지 처리를 할 때는 이제 그 보드에서도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가 있는데 그 리플라이의 정보도 페이지가 있어야 되니까 두개 정보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페이지, 한 개는 리플라이 페이지, 한 개는 이제 퍼페이지 넘버, 한 개는 리플라이 퍼페이지 넘버 이렇게 해서 정보를 두 개를 왔다 갔다 이렇게 시키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이제 정보가 충분히 있은 경우에는 이런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메포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 만들 거는 SQL 문장이죠. SQL 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 텐데 그 SQL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SQL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보드 메퍼.xml을 가지고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하시고 보드 메퍼.xml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리플라이 메퍼라고 리플라이 메퍼로 고쳐서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먼저 보드 메퍼의 맨 위에 태그도 그렇고요. 나머지 뭐 쿼리도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세요. 그 없는 거는 지우고 없애야 될건 지우고 좀 있어야 될 거는 붙이고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reply mapper.xml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네임스페이스부터 바꿔야 되겠죠? 여기 네임스페이스는 org 제작의 보드의 메퍼까지는 갔고요. 이 보드 메퍼가 아니라 리플라이 메퍼입니다. 리플라이 메퍼로 고쳐주세요. 지금 고치는 거는 리플라이 메퍼.xml입니다. 보드 메퍼.xml이 아니에요. 리플라이 메퍼니까 지금 고치는 파일도 중간중간에 견눈질을 해가면서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 게시판 이제 댓글 리스트입니다. 댓글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라서 자 이제 여기다가 이 메소드하고 동일하게 맞춘다. 그래서 메퍼 메소드, 리스트 메소드 동일하게 맞춰졌죠? 제가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할때맨 안쪽에부터 한번 보시는 거죠. 맨 안쪽. 맨 안쪽에부터 보세요. 검색 필요 없죠? 검색이 필요 없으니까. 검색에 해당되는 include도 이거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그러면 select, number도 가져와야 되는데, rnumber 가져와야 되죠. rnumber 가져오셔야 되고요. rnumber, 콤마, 그 다음에 요 reply number입니다. 그 다음에 number 가져왔고요. title, writer, write, hit 가져왔어요. hit가 없죠? hit 지우세요. 예. 데이터베이스 있는 것만 가져올 수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댓글에 보시면 여기 리플라이 댓글에 보시면 여기 R 넘버 컨텐츠 라이트 라이트 패스워드까지만 있죠. 라이트 데이트까지만 리스트에서 가져오는 걸로 패스워드는 안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R 넘버 타이틀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까지 예, 히트 없습니다. 없고요. From 리플라이에서부터 리플라이 제가 쓸 때는 리플라이라고 썼는지 볼게요. 테이블 이름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로 썼네요.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썼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보드 언더바 보드의 리플라이예요.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로 썼습니다. 오더바이는 이제 오더바이는 알럼버 디센딩으로 알럼버 디센딩으로 하는데 왜 문장이 필요해요? 왜요? 그 여기 디센딩으로 하는데 왜 문장이 필요한데 이게 넘버 이거로 이제 물음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넘버 이거로 샵 중괄호 열고 여기 이제 넘버가 같은 거 이렇게 받아내셔야 돼요. 넘버 쓰셔야 되네요. 넘버를 써서 이제 하시는 걸로 쓰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넘버도 넘기게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글 보기를 하고 있는 글에 대한 댓글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글 보기를 한게 10번이다. 그럼 10번에 해당되는 댓글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댓글을 가져올 때 외형 문장이 한게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형 문장을 붙여서 사용을 하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넘버는 이제 글 보기 한 댓글, 하고 있는 댓글,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이렇게 이제 댓글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메퍼 인터페이스를 좀 고쳐야 되죠? 여기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만 넘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만 넘겨서는 페이지 오브젝트 내에 뭐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넘겨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콤마 페이지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콤마 넘버도 이렇게
받아오자. 넘버는 롱타입니다. 롱타입의 넘버.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리스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도 받고 넘버도 받고. 그래서 넘버 이게 넘어갈 때 한 개만 넘어가야 되는구나. 안타깝다. 넘어갈 때 한 개만 넘어가셔야 돼요. 그 두 개 세 개 넘어가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얘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거나 2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가서 파라미터로 넘기는 데이터는 이게 두 개를 쓰시면 안 돼요. 마이바티스는 마이바티스가 안타깝게도 이제 파라미터를 한 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바티스 이제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마이바티스의 메소드들은 레지스터의 메서드들은 파라미터로 파라미터의 개수를 한 개만 받도록 짜는 거야. 한 개만 받도록 작성이 되어 있다. 작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넘기는 게 안 돼요. 안타깝게도 두 개 넘기는 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쓸 때에는 그러면은 두 개 넘기는 게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이제 맵 같은 거 넘길 수 있어요. 맵 같은 걸 넘겨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배열 같은 것도 넘겨 쓸 수 있고요. 부유객체를 더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나 이런 거 두 개를 넘겨서 이렇게 못 받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를 대신해서 맵을 한 개 만들어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맵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쓴 것 대신에 저희가 맵으로 한 개 만들어서 맵으로 한 개 데이터 뭐 맵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맵으로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쌍따옴표 찍고 뭐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키를 스트링으로 짜야 되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키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고요.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넘버도 이제 넘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넘버를 담아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프로퍼티로 얘는 넘버로 쓰시면 되고요. 얘는 페이지 오브젝트의 스타트로 페이지 오브젝트의 이 엔드로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그 뒤에다가 저희가 메소드를 이렇게 넘기는 거를 이렇게 못하니까 맵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넘길 텐데요. 맵은 이제 오브젝트를 넘기는 걸 쓰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쓰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안 넘기고 맵이라고 자바 유틸의 맵 이렇게 해서 맵이라고 쓴 다음에 앞에는 스트링이고 뒤에는 오브젝트를 아무거나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오브젝트를 쓰시고요. 그냥 맵이라고 데이터 맵 또는 맵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되시겠죠? 그 왜 이렇게 썼냐면 요 맵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한 개만 마이바티스에서 한 개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맵에다가 전부 다 때려박아요. 때려박은 다음에 맵으로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맵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넘으시면 요 키값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프로퍼티 이름을 요 키값으로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찾아내서 페이지 오브젝트 점점 뭐 스타트로 페이지 오브젝트 점 엔드로로 쓰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거기 안에서는 작성할 때. 자, 이제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이 매퍼를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넘버는 그냥 이렇게 넘버로 매퍼에다가 이렇게 넘버를 이렇게 쓸 거라서 그냥 넘버는 넘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넘버는 이렇게 샵 넘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R넘버를 디센딩으로 해서 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from 여기 가져온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R넘버는 아니네요. 여기 맨 앞에는 R넘버를 못 가져오죠. 넘버 R넘버는 R넘은 이게 리플라이 넘버죠. 여기 이게 아니고 예. 요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R넘버 뒤에다가 넘버부터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사용을 하시고 예, 얘를 거기다 로우 넘버를 붙인다. 로우 넘버를 붙이고 그 다음에 로우 넘버 붙인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신 다음에 뒤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가져오시는데
이때 이제 알럼버가 요거죠. 알럼버가 bitin startRow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draw. 이제부터는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쳐서 그 예전에는 페이지 오브젝트 요 자체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넘겼어요. 넘겨서 여기 startRow가 여기 있었어요. startRow, endRow 여기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맵을 넘겨요. 지금은 맵을 넘기는데 맵 안에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안에 스타트 로우가 있고 엔드 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꺼낼 때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내는 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꺼내서 그 안에 스타트 로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넘길 때 껍데기가 어떻게 돼 있나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엔드 로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쓰셔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 점 해서 엔드 로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이제 그, 조건이 필요, 전체 글은 써야 되겠죠. get total로는 똑같고요. 이게 롱 타입으로 나온 거 맞고, 카운트 맞고, reply 보드. 여기 테이블 이름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조건은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지우시면 뭐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을 하세요. 자,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게시판 글보기는 어떻다고요? 생략한다. 왜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하는 거는 리스트에 다 보이기 때문에 생략. 이거는 그 리스트에 포함. 리스트에 이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그리고 다 지웁니다. 얘는 안 쓴다고요. 안 써서 마시고요. 게시판 조회수 1 증가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웁니다. 지우시고요. 게시판 댓글 보기. 게시판에 댓글 보기는 생략. 댓글 쓰기는 라이트 맞고요. 인서트 보드 아니라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라고 써주시고요. 넘버 알럼 보고 빼죠. 알럼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 여기까지 맞죠? 똑같고요. 아 컨텐츠 타이틀이 없네요. 타이틀 없어요. 그 위에 타이틀은 설마 쓴건 아니겠죠? 타이틀 여기 있네요. 타이틀 지우셔야 돼요. 댓글에 타이틀을 안 쓰는 걸로 지금 이제 잡았습니다. 네, 타이틀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타이틀 올인하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 타이틀이 없죠? 알넘버, 넘버, 타이틀이 없고 컨텐츠 바로 나옵니다. 내용이 적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지우셔야 돼요. 타이틀 지우시고 됐죠? 그래서 이제 알넘버, 넘버,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까지 지정하는 걸로.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맞춰야 되겠죠? 보드 언더바 시퀀스가 아니라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시퀀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한번 볼까요? 예, 시퀀스 찾아볼게요. 접속에서 시퀀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 보드 리플라이 언더바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시퀀스. 됐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기 이제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시퀀스 점 넥스트 밸류 이게 알넘버입니다. 넘버는 똑같이 이제 타이틀 대신 넘버 쓰면 되겠네요. 넘버 쓰시고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 잘 됐고요. 댓글 쓰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서트하면 댓글이 되고요. 수정 댓글 수정 게시판 댓글 수정. 자, 댓글 수정은 업데이트고요. 보드가 아니라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죠.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써주고 셋 타이틀은 없어요. 타이틀이 없으니까 이쪽에 컨텐츠 그다음에 라이터 셋 컨텐츠 그다음에 라이터 수정할 수 있고요. 컨텐츠하고 라이터밖에 없어요. 수정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넘버는 같아야 한다. 이런 건 뭐지? 알넘버 같아야 돼. 알넘버. 그 넘버 같은 건 여러 개가 있죠. 그 댓글 한 개의 게시판 글번호에 여러 개의 댓글을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한 개만 수정을 하셔야 되고 패스워드가 맞아야 돼요. 예, 수정 끝났고요. 삭제. 게시판 댓글 삭제. 자, 댓글 삭제도 delete from board under bar reply table.
보도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이고 알럼버가 이번에 알럼버가 같은 것을 데이터 하기만 가도 삭제를 해야 되고 패스워드가 같아야 돼요. 끝났어요. 예, 쿼리를 조금 수정했더니 다 끝났네요. 이렇게 쿼리를 준비해 두십니다.